된장찌개하고 오늘도 고등어, 김, 그다음에 반찬하고 먹겠습니다. 자, 그러면 점심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걸 떠드릴게요. 고등어 키 조금씩 네, 뜰까? 조금씩 뜰까요? 그만해. 네, 저 먼저 뜰까요? 이렇게 해서 먹죠. 오늘은 김을 좀 드세요. 김을 좀 먹고 자, 먹어볼까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맛있네. 맛있어? 아침을 안 배고파서 그렇죠? 맛있지. 시장이 반찬이라고 배고프면 뭐든지 맛있어요. 김치도 맛있어. 그럼. 이 나무는 뭔지 모르겠네. 그래서 뭐가 모르겠어. 그죠? 좀 먹지 마. 왜냐하면 빼놓죠, 뭐. 약간 된장이 아니라 국 같은 맛인데, 그러네. 국 같은 느낌이야. 상냥하게 된장이면 된장 맛은 나는데 약간 국된장 같은 느낌이야. 날씨가 좋으니까 날씨 저 좋네. 어디로 서재전 사거리 거기 공원 거기 가서 좀 앉았다 있다 볼까. 그 공원도 괜찮거든요. 서재전 사거리 공원도 보문산을 가야 되는지 고민 중이야. 어디를 가야 되나. 산에 가면 산세가 좋고 공원 가면 나름대로 괜찮아요. 단지도 있고 또그그 마을 사람들 어르신들도 여러 명이 나오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
멀리 가기는 좀 그렇고 바닷가까지 가면 멀리 가야 되고 농부지까지만 대청호 같은 경우는 괜찮긴 해요. 근데 그것도 멀잖아. 좀 멀지. 대청호도 좀 멀어요. 그 서대전 사가 사거리의 그 공원이나요, 그 분산 우리 시청 옆에 그것도 공원이 있어요. 시청에도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아니야. 공원 다 동원하면 다 따뜻하고 지금 좋을 것 같아. 안죠. 다 따뜻하고. 사 먹는 것도 맛있긴 한데 집밥도 괜찮은데? 그럼 집밥이 괜찮아서 집밥이 따뜻하게 밥 나와가지고 바로 먹으니까 괜찮은 거야. 간 고등어는 맛있긴 하네요, 그죠? 그럼 어제도 먹었는데 맛있네. 다 드세요. 거기도 사람이 많이 왔을 텐데 수통골 있잖아요. 수통골 거기도 지금 이 정도 날씨면 많이 왔을 것 같아. 거긴 또 음식점하고 커피점이 많아서 봄이다. 우리 예전에 수통골에서 된장찜이가 사 먹었었잖아요. 그때 맛있었다고 그랬잖아. 그런데 거의 주차할 데가 없는겨. 오늘 같은 날씨면 보면 주차할 데가 이제 부족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우선 카메라는 끌까요? 손은 들고 끄죠 뭐. 나머지는 먹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일요일인데 날씨 너무 좋아서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오늘 점심은 요거로 촬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에 보세요.